네, 기억과 기록 오늘 만나볼 분은 희생자 고 노류영 씨의 어머님 정미진 씨입니다. 나와 계시죠, 어머님? 네, 안녕하세요. 네, 어머님. 부산에서 미용실 운영하신다고 들었는데,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운영을 하고 계세요? 네, 네. 어떻게 일, 뭐 손이 좀 잡히세요, 일이? 그냥 문은 열고 있는데 일이 잘 안 되네요. 그래요. 네. 손에 잘 안 잡히죠. 그 류영 씨가 키우던 반려견이 있다면서요. 네, 강아지 자두예요. 자두. 자두. 근데 이 자두가 분리불안 증세를 보인다고 들었어요. 어떤 네, 얘기예요? 이게 영희가 계속 키우다가 대학을 가면서 이제 제가 같이 데리고 있다가 또 방학하며 와서 영희가 또 데리고 가고 막 이런 식이었거든요. 네, 네. 네, 이제 좀 영희가 아예 안 보이니까 강아지가 좀 사람을 안 떨어지려고 그러고 계속 붙어만 있어요. 버려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두가? 그런 것 같아요. 네, 영희가 안 보이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그거 참. 지난주에 저희가 네. 그 부산에 사시는 그 산하 씨 어머님과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 네. 어머님도 부산에 계시잖아요. 네네. 혹시 부산에 계신 유족들하고 이렇게 자주 만나거나 소통은 하세요? 자주 만나진 않아도 전화통화는 자주 해야 전화통화 자주 하고 예.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같이 만나서 밥도 먹고 어제 아래도 왔다 갔어요. 산 엄마가 아빠랑. 예, 예. 그러게요. 이렇게 자주 만나세요. 네. 자주 봐야죠. 그러니까. 네. 이렇게 얼쑤 같이 나누셔야죠. 네, 서울 가면 또 우리 별가족들이 많이 계시니까 가면 뭐 좋고 반갑고 그렇죠. 어떻게 서울에는 자주 올라오세요? 자주는 못 가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꼭 가려고 하죠. 그럼 이제 서울에 오시면 이제 분향소 들리시는 거죠? 네, 분향소에 이제 지킴이를 하니까 그 가면 이제 영희도 보고 가족들도 보고 같이 밥도 먹고 서울 가는 게 제일 좋아요. 제일 좋아요? 네. 분향소에 가시면 마음이 어떠세요? 분향소에 가면 일단은 애들이 옆에 있다 생각하니까 마음은 편하죠. 거기가 제 집 같아요, 요즘은. 네. 아, 분향소가 오히려 집 같아요? 네. 근데 조금 전에 별가족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는데 어떤 뜻이에요? 우리 애들이 별이잖아요. 아. 그래서 우리는 별가족이라고 합니다. 그럼 유족분들 사이에서 이제 서로 별가족 이렇게 부르시는 거구나. 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유영 씨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네. 늦깎이 대학생이었다면서요? 네, 영희가 간호조무사 일을 엄청 오래 했어요. 간호조무사. 네. 예, 예. 오래 하다 보니까 한날은 엄마, 나는 간호사의 일이 지천직인 것 같다고. 그래, 공부를 좀 더 하고 싶다고 해야 되겠다고 해서, 한 2년 동안 이제 좀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늦게 대학을 갔죠, 간호대를. 아, 간호대를 진학을 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영희는 이제 수술방을 좋아라 했어요. 자기는, 수술방이 좀 보람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와, 수술실이? 예. 예, 예. 아, 제일 힘든데, 거기가. 그러니까 몸은 힘들어도 보람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꼭 졸업하면 꼭 수술방을 가겠다고 입에 달고 살았거든요. 천상 간호사였군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그 참. 그래서 27살에 대학생이 됐던 거예요? 28살에 대학생이 됐죠. 네. 그러면 대학 들어간 지 그러니까 얼마 만에 변을 당한 거예요? 1학년 2학기 도중이었죠. 아이고. 들어가자마자 뭐 1년도 못 채우고 갔으니까. 그러니까. 나이팅게일 선서 앞두고 갔어요. 네. 그 장례식 때 네. 조문객이 엄청 왔었다면서요? 한 600명 정도 왔어요. 600명? 네. 방이 모자라가지고 계속 빈방 이렇게 채워가면서 방 3개 넘게 썼어요. 3개 정도. 네. 그럼 이제 간호... 3일,
있었죠. 조무사로 일할 때 이제 동료라든지 또 학교 뭐 친구들 이런 분들이 많이 왔던 거예요, 그러면? 전부 다 왔어요. 전부 다? 네. 학과장님까지 다 오셨어요. 네. 그랬군요. 어머님에게 어떤 따님이었어요, 유영 씨는? 우리 유영이는 인정도 많고 진짜 살가운 딸이었어요. 옆에서 보면 부러울 정도로 싹싹하고 애교도 많고 그냥 친구 같은 딸이었죠. 이모들하고도 근데 큰 이모가 대학을 다니고 있거든요. 지금 늦게. 아, 큰 이모도? 네, 네. 그래가지고 같은 대학생이라고 학점 내기하고 이렇게 누가 학점 많이 나오나 내기도 하고 이모들하고도 완전 친구였어요. 친구. 진짜 살가운 살가운 딸이었네. 정말. 네. 동네 이모들도 인사 잘하고 싹싹하다고 네, 다 이쁘다고 했어요. 또 이제 제가 간호사 생활 하다 보니까 뭐 이모들 얼굴 피부라든지 이런 거 제가 체크 다 해주고 좀 그런 애였죠. 아,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사람한테 잘해주고. 사람을 엄청 좋아했어요. 엄청 좋아하고 또 아빠나 오빠나 옷 다 챙겨서 입히고 그러면 빈자리가 더 클 텐데. 그죠. 아빠나 오빠도 한 몇 달 동안 일을 못했어요. 오빠가. 근데 유영 씨는 어떻게 이태원에 갔대요? 영희가 이제 간호대는 공부를 엄청 하잖아요. 네. 1학년 때는 조금 여유가 있대요. 1학년까지는. 2학년 때부터는 이제 실습을 나가야 되니까 시간 자체가 거의 없고 공부 위주로 가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그 학교에 같이 간 친구가 있어요. 초이라고. 그 초이하고 이제 마지막이니까 우리가 시간이 없다. 마지막 우리가 이제 그때 바로 이제 이태원 그 코로나 풀리면서 젊은 애들 사이에서는 이태원이 좀 유명한가 보더라고요. 아, 예, 예, 그럼요. 예. 네,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 평생 한번 가보자. 그래 간 것 같아요. 아, 그러면 같이 간 친구는 어떻게 됐어요? 같이 갔죠, 하늘로. 아이고. 저희도 하늘로 같이 갔어요. 근데 아무튼 그러면 따님이 변을 당했다는 소식은 언제 알게 되신 거예요? 저는 그 다음날 뉴스 보면서 알았거든요. 뉴스에 뭐 이태원에서 막 난리가 나고 막 이래갖고 뉴스를 아침에 제가 손님을 보내고 아침 8시 반경에 제가 이제 TV를 켰는데 뉴스에서 난리더라고. 이제 저는 거기 우리 딸이 갔을 거란 생각도 안 했고 설마 했는데 그래도 좀 불안해가지고 영희한테 전화를 하니까 안 받더라고요. 예. 계속 전화를 했는데 전화하고 이제 또 있다가 계속 찝찝해서 일단 목소리라도 들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전화를 계속 하니까 용산 경찰서에서 받더라고요. 아, 형사가 이제 그 핸드폰 이제 그 핸드폰으로 그때 하신 그때부터, 거예요? 그때부터 그때부터 이제 찾기 시작했는데 없더라고. 그래서 처음에는 사망자 명단에도 없었어요. 그럼 다행이다 했는데 다시 확인하니까 사망자 명단에 78번째로 있더라고요. 아이고 참. 그 순간에 하늘이 무너지는 거고. 그렇죠. 네, 그때부터는 이제 막 정신 졸랐죠 그냥. 에이고. 알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앞서서 전해드렸는데 지금 이태원 특별법 발의됐잖아요. 네네. 그런데 뉴스를 보니까 4개 정부 부처고 감사원이 모두 반대 의견을 국회에 제출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게 이제 저희가 안 그래도 6월달에 6월 7일 정도부터인가 이제 국회 앞에서 천막 치고 있을 건데 그게 행안위에서 이게 이제 그 14명의 어떤 국회의원들이 찬성을 해야 이게 법안이 발의가 된대요. 근데 지금 13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야당 뭐 국민소득당 더불어민주당 이쪽은 찬성을 다 한 건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단 한 명도
단속을 안 해주시고 있어요. 예, 그것도 이제 6월 달 되면 좀 바뀌나 했는데, 그것도 한 명이 또 모자라더라고요. 그래서 6월, 6월 7일부터 네, 완전, 짜고 치는 것 같기도 하고. 알겠습니다. 답답하죠. 자, 역사에 참사가 어떻게 기록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어머니? 역사에 참사가, 다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우리나라가 그래도 IT 국가고, 근데 참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따님한테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이 자리를 빌어 좀 해주세요, 어머니. 유영아, 매일매일이 너를 생각하고 기억하고 있으니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엄마 소리도 못 해보고 가고 간다 소리도 못하고 떠나버린 내 딸아. 너무 아파하지 말아라. 우리 별가족 엄마, 아빠, 오빠, 삼촌들 모두 기억하고 기도하고 있단다. 부처님, 하느님, 모든 신들에게 기도한다. 부디 그곳에서는 하고 싶은 거 눈치 보지 말고 다 하고 사랑도 한번 해보고 좋은 사람 만나서 엄마한테 인사도 하러 오렴. 사랑한다, 엄마가. 알겠습니다. 어머님 말씀 잘 들었고요. 네. 네. 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저 한 가지 더 말하고 싶은데. 어머님 죄송한데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네. 고맙습니다, 어머님. 네. 네, 희생자 고 노류영 씨 어머니 정미진 씨였습니다.